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밥 많이 먹나? 밥 먹었나? 새 밥도 안 먹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수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2020년 1학기 때 여러분들 방수 잘 지내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4월 달에 시험 보신 애들은 꼭 6월 달에 접수하시고, 방수 처음부터까지 내가 다 보여줄게요. 오늘은 펠트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 자, 주어지면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준비를 해놔야 돼요. 현장에 가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판, 이거 시트지, 팩트지하고 시트지, 그 다음에 이 쓰레기봉 한세 장, 파이프, 저 뒤에 파이프까지 해서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준비를 해오셨어요. 이해하시겠나요? 여기에 준비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장갑입니다. 이거는, 자, 학위를 다루기 때문에, 이걸 녹여서 붙이기 때문에 정말 뜨거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녹일 때는 이 장갑을 두 겹, 세 겹을 끼워야 됩니다. 정말 손 뜨거워요. 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흰색 마카펜만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천천히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방수는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욕실에 보면은 액체 방수라고 했어요. 시멘트 모르타를 만들 때 거기다가 액체 방수액을 타가지고 방수를 칠하는 게 액체 방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욕실 같은 공사할 때. 타일 뒤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지하주차장 아시죠? 지금 이렇게. 이걸 에폭시 방수, 도막 방수라고 합니다. 도막 방수. 지하주차장 같은 데 가면은 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걸 도막. 자, 액체 방수 뭐야? 시멘트 모르타에다가 액체액을 넣어가지고 방수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도막 방수. 그 다음에 시트지를 붙이는 거예요. 액체 방수, 도막 방수, 시트 방수. 시트 방수가, 자, 이쪽 확대하세요. 이게 지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주택에 있는 지붕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붕에 보면 밑에서 배관만 더 올라오겠죠. 배관. 이게 쭉 올라와 있다 가정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방수를 할 건지. 그리고 구배. 여기서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했을 때, 붙이는 순서가 다르죠. 예를 들면, 자,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물이 이렇게 흘러내렸어. 그러면 당연히 이게 깔고 이렇게 깔면 돼야 돼. 안 되겠죠? 물이 올라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붙이는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가 공개예요. 정해놨겠지? 공개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이 변형될 수가 없어요. 그냥 연습만 한 두세 번만 하면 100% 합격합니다. 일반에 학원 가면 100만 원씩 줘야 돼요. 이틀 배우면. 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거는 공사 현장에 가져가고 하이바 꼭 써야 됩니다. 자, 하이바 쓰는 것부터 얘기할게요. 딱 눌리고 뒤에 이걸 돌려줍니다. 돌리고 이걸 꼭 잠굽니다. 움직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게 풀렸어. 이렇게 움직이면 의미가 없어. 그래서 꽉 눌리고 뒤를 쪼아줍니다. 그러면 절대. 안전모는 기본입니다. 쓰셔야 돼요. 장갑은 펠트 작업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런 작업 쓰세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시정지. 이거는 기초적으로, 이거 시험 시간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침에 오자마자 이것부터 합니다. 이거는 여기가 지붕이죠. 시험을 우리만 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또 누군가 치기 때문에 이게 펠트지를 미리 작업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점수에 안 들어갑니다. 붙이는 건 10분만이면 충분히 붙입니다. 자,
여러분들 상식이 이거 이렇게 깔려고 하면 정말 잘 자르는 게 아니고 짧게 자르고 그러니까 조각조각 내지 말고 크게 한번 부시는 게 편하겠죠. 자, 상식적으로 이렇게 말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깔는 게 낫겠죠. 말려주세요. 맞죠? 그리고 부칠 때는 이쪽으로 탑에서 붙이면 되겠죠. 아니죠. 다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틀어집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여기에 이불을 갖다 쓰고 망치로 발로 붙여보세요. 그럼 딱 늦으면 어디가 튀어나와.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 튀어나와 있는 옷을 잡습니다. 뽑을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기절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패드를 붙입니다. 어디 기준을 했지? 어디 기준? 이 긴면을 기준. 1번장 그리고 이 칼을 짧게 해보죠. 센터 오는 데서 벗을게요. 원래 벗으면 안 됩니다. 자를 때는 항상 살리는 건 왼쪽, 버리는 건 오른쪽,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살리는 건 왼쪽, 버리는 건 오른쪽. 됐죠? 이제 하기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 어떻게 붙일까? 똑같은 거. 이제 어디 기준? 이 기준이나 이 버리기 기준이나 남아있는 거 잘라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두 개만 붙이면 되잖아. 맞죠? 은솔아! 좋은 거 있어 보고 있다, 은솔아. 이거 어떻게? 자로 된 거 아닙니다. 딱 400이 넘어요. 됐죠? 똑같습니다. 물.
되면 그냥 손을 누르면 돼. 버리는 건 오른쪽. 됐죠? 만약에 여기 얘를 튀어나갔으면 잘라버려야 돼. 항상 손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남도 이거 뭐 푸시는 게 없을까요? 먼저 한 면만 이쪽 면만 쳐서 안에 고정하고 원래 안 부셔도 돼요. 됐죠? 자, 이쪽 면을 했으면 이쪽 맞춰서 감아서 그냥 어슬러 보면 돼. 그냥 이렇게 튀어 나오면 된다. 야, 임마. 잡아 뜨신다. 됐죠?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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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선생님이 땀 흘리면서 하고 있는데, 자냐? 그리고, 문제지 주어진 조건. 여기서 700? 여기서 500. 여기에?
27일 지사 하나 그냥 드라이브 하나 둘 셋 네 개만 해서 맞춰서 됐죠? 하나 몇 분? 몇 분? 21분이요 마지막으로 한번 봅니다. 빠지는 거지. 근데 목소리 밝아져. 야! 이거 사람이야, 이씨. 선생님, 사람이야. 야. 어렵지 않다. 내가 지금 말하면서 내가 힘들어 보이지만. 다른 데 가면 이거 30분 하울에서 보면 왜 1일 지고 짜고 하냐 그냥 노력 한 번 붙이고 두 번 붙이고 사별을 잘라서 붙이고 끝 여기까지가 다 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감독관입니다 자로 채우고 이상이면 확인해요 이상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 정리하고 이제 진짜 시험을 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질문. 쉽다. 충분할 수 있지. 이거 한번 재료할 때 5만원입니다. 재료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 마음대로 쓰세요. 계속 찾아줄게요. 이거 쉽다. 다음부터 쉽다. 원하는 길만큼 잘라서 풀로동서 붙이고 순서도 붙이고 그 오늘 동서 보셨죠? 끝, 끝이야. 이렇게. 질문이나요? 있습니까? 자, 이것으로서 오늘 2021년 3월 18일 맞죠? 방수 펠트 작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